안녕하세요. 분홍빛 딸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색감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핑크 마녀입니다. 핑크 마녀는 밑에 목대는 이렇게 굵게 되어 있고요. 얼굴은 큼직한 이런 모습입니다.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얼굴은 제법 큼직하게 생겼고요. 6,000원입니다. 아메소토르입니다. 색감이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입장이 조금 더 좁은 이런 모습도 있고, 좀 입장이 이렇게 한 겹으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12cm 정도 나옵니다. 12,000원입니다. 핑크 바느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짙은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크기는 약 12cm 정도 됩니다. 10,000원입니다. 프랭크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외두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약 14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15,000원입니다. 레드폴입니다. 색감이 짙은 꽃분홍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작은 삼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고 약 9cm 정도 됩니다. 홍실을 많이 닮은 그런 아이입니다. 8,000원입니다. 박그린입니다. 입장이 길쭉하면서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10,000원입니다. 레송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색감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크기는 약 20cm 정도 나옵니다. 15,000원입니다. 히메라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엘시아입니다.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두수가 많습니다. 피멍으로 물이 살짝 들어가고 있어요. 도수는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가로 13cm 좀 넘습니다. 함포터가 이런 모습입니다. 12,000원입니다. 로이스입니다. 색감이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미소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입장을 지키 세우고 있기 때문에 9cm 정도 나옵니다. 7,000원입니다. 코코젠. 100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가격이 굉장히 이제 착한 그런 아이입니다. 크기는 약 10cm 정도 되고요. 모두 똑같이 이렇게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4,000원입니다. 글램핑크입니다. 빨간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황엽필 납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도는 품종이고요.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입장 뒤에는 제법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모두 외조로 되어 있고, 크기는 약 13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만 원입니다. 초성 제이드 석화입니다. 입장은 한엽으로 되어 있고, 색감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6,000원입니다. 레드 크라우스 철합니다. 한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레드 크라우스 철합 10,000원입니다. 플라밍고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한포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핑크보라보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모두 외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얼굴이 조금 작지만은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9cm 조금 넘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5,000원입니다. 물로 철합니다. 100분을 발원하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가로 약 15cm 좀 넘습니다. 모두 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10,000원입니다. 줄리아나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면은 굉장히 예쁜 모습이 될것 같아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풍성하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만 원입니다. 전체 크기는 약 20cm 정도 나옵니다. 라피네입니다. 100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2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또 외조로 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크기는 전체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매비납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크기는 약 15cm 정도 됩니다. 밥이 화분에 풍성하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연지입니다. 노란빛도 나고 골드빛도 나고 그래요.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외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개 모습은 이렇습니다. 5,000원입니다. 브레이브 철합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한 개만 크기를 재어 볼게요. 12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몽블랑입니다. 많이 달구어져서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조금 작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물이 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0 내지 11cm 정도 됩니다. 만 원입니다. 마룬 힐,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11.5cm 포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 원입니다. 홍페페입니다. 색감이 언제 봐도 이렇게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늦집니다. 붉은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 모두 2두로 되어 있어요. 입장이 통통한 게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13cm 넘습니다. 만 원입니다. 찰스 톤입니다. 묵어서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7.5cm 포트입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춥서 철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밥이 풍성하게, 굉장히 밥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춥서처럼 만 원입니다. 티볼리입니다. 자주빛으로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입장이 통통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5,000원입니다. 블랙 아이죠. 2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검정빛으로 물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전체 크기는 11cm 넘습니다. 아이스 로즈입니다. 2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밑에 자구를 달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많이 달궈진 아이고요. 전체 크기는 약 10cm 좀 넘습니다. 8,000원입니다. 황홀한 꽃입니다. 붉은 빛으로 물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포트는 9.5cm 포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새벽별 철합니다. 철화가 많은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가로 14, 15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세일행 철합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어요.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큐밀리스. 아이보리 색감으로 굉장히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11.5cm 포트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자구를 여기저기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어요. 7,000원입니다. 아멜리 철학. 이런 모습도 있고, 포트는 9cm 포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뱀밭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햇볕 때문에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이런 모습도 있고, 포트는 11.5cm 포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 원입니다. 엔젤스 핑거. 자주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입장이 통통한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4,000원입니다. 사과꽃입니다. 예쁜 모습을 하고 밥도 제법 풍성하고 입장이 통통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8,000원입니다. 아르케인입니다. 라인에 빨갛게 선을 긋고 예쁜 모습입니다. 한 포트가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하나만 또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12,000원입니다. 골드소톤입니다. 입장은 살짝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 있고, 색감이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포트는 9.5cm 포트입니다. 6,000원입니다. 다크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많이 크지는 않고, 약 8.5cm, 9cm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000원입니다. 신비로즈입니다. 보랏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적은 편은 아니고요. 5,000원입니다. 테슬라입니다. 입장 뒤에는 약간 밝아스름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9.5cm 포트입니다. 화분에 넘치도록 지금 밥이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8,000원입니다. 블리킨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포트는 9.5cm 포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8,000원입니다. 푸시케입니다. 검정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 있고요. 2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외두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10cm 조금 넘습니다. 6,000원입니다. 모나미입니다. 피멍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전체 크기가 약 16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20,000원입니다. 연지곤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연지곤지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또 조금 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cm 포트에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5,000원입니다. 물로입니다. 100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2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할로윈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빨갛게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쁘겠죠. 얼굴은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밑에 목대는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얼굴은 굉장히 큼직하면서 달구진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또 얼굴이 조금 작으면서 또 2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구피리금입니다.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9.5cm 포터에 3두, 4두씩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엘콘입니다. 노랗게 물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철화로 엮인 이런 모습도 있네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실루엣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3cm 정도 됩니다. 7,000원입니다. 올리비아 금입니다. 금하고 무지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풍성하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치솔송입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4,000원입니다. 아이시 그린입니다. 뽀얀 백분을 발현하이고요. 입장이 통통한 이런 모습입니다. 외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조금 큼직한 외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9cm 포트입니다. 5,000원입니다. 마킬러스입니다. 입장 뒤에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